일단 방금 전에 램프 있는 부분에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모양 선택 오셔서 열기 누르시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은 새 팔레트라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래서 새 팔레트 들어가셔가지고 D 드라이브에 제 거는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을 수 있어서 유저 01이라고 이름을 만들게요.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을 라이브러리화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파일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이라고 하나 만들면 유저 01 BDX라는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요. 되셨을까요? 이렇게 하면 위에 빈 아무것도 없는 모양의 빈 박스가 하나 생기죠.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생성 누르시면은 상태가 0부터 15번 뭐 이렇게 여러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상태 0에 클릭하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방금 전에 제가 보내드린 이미지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저는 0번을 적색으로 등록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상태 1번에다가 선택을 해서 녹색으로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등록하면은 이렇게 패턴이 0일 때는 빨간색, 그리고 패턴이 1일 때는 녹색,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뭐 계속 생성해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이미지를 집어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16개 총 상태가 16개까지, 0번 상태부터 16번 상태까지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중에 우리는 01, 즉 램프와 비슷한 거두 개만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방금 전에 이 램프 대신에 여기 상태의 램프 대신에요. 요거 선택해서 빨간색 확인하시면 자동화면은 바로 이렇게 0과 1이 생성이 됩니다. 상태 0일 때, 상태 1일 때. 그래서 만약에 어드레스를 M10번이라고 얘를 만들어 놓으면 요거 M10번이죠. M10번이고 얘가 M0고요. 비트 전환으로 할까요? M0는 비트 전환, 화면 전환 삭제. 어드레스 M0. 기존에서 제공하던 램프 말고 사용자가 별도의 램프를 만든 거죠. 이렇게 해서 얘는 얘대로 화면 전송하시고요. 화면 전송하실 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USB로 하십시오. USB가 빠릅니다. 한 줄이면 되죠. F5번 M0, F7번 M10번. 컴파일 해가지고 라이팅해서 동작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이렇게 바뀌죠. 제가 비트 전환으로 해놨기 때문에 한번 누르면 1, 한번 누르면 M0가 1이기 때문에 M10번이 1이어서 초록색이 들어오고 한번 누르면 빨간색이 들어오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로 램프를 만들 수도 있겠다. 그리고 23페이지 PDF 파일로 23페이지에는 워드 스위치 설명드릴게요. 하트에 보시면은 스위치 램프에 비트 스위치 말고 워드 스위치가 있어요. 이걸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스위치 그리신 다음에 여기 있는 스위치 클릭해서 그리신 다음에요. 더블 클릭해서 비트 스위치가 아니라 여기서 워드 스위치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여기 지금 워드 어드레스가 D0 메모리로 되어 있는데 워드 동작을 데이터 쓰기로 하면은 상수 만약에 1234, 1234 값을 설정을 해 놓으면 이 해당 버튼을 누르면 D0 메모리에 1234가 들어가 있어요. D0에 1234 넣기. 만약에 복사를 해서요. 여기 상수에다가 5678이라고 넣으면은 얘는 이 버튼을 누르면 D0에 5678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메모리의 값을 직접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뭐 상수 값으로 초기화를 하거나 이럴 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터치는 터치대로 보내 놓을 거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를 프로그램을 라이팅을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라이팅을 했는데, 여기 디바이스 버퍼 메모리 배치. 그래서 D0 메모리를 모니터링을 해보면, 실제 버튼을 눌렀을 때, 값이 바뀌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D0에 1234 넣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1234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5678 버튼 누르면은 5678이라고 해서 값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메모리에다가 내가 상수 값을 넣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한다고 초기 값뭐 이런 것들을 넣고 싶다. 이럴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LC 자체에서 move 뭐 이런 거안 해도 값을 집어 넣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얘가 더하기나 빼기 기능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옆으로 뺄 거예요, 저는. 옆으로 빼가지고, 이번에는 워드 동작을 데이터 가산이라고 해놓을 거고요. 데이터 가산. 그리고 D0에다가 1씩만 더할게요. 1씩 증가하는 거 보려고요. 1, 2, 3, 4 안 해놓고 1이라고 하면은, 현재 D0 메모리에다가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 버튼을 눌렀을 때, D0 메모리에 1씩 더합니다. 밑에 연산식 있죠? 밑에 연산식 표시가 돼 있죠? D0 값, D0 1씩 더하기, 1씩 더하기. 그리고 밑에 그대로 하나 빼가지고 얘는 1씩 빼는 걸 만들게요. 여기에서 데이터 감산. 그럼 D0에서 1씩 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더하기 빼기 자체를 PLC에서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전송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해보시면 돼요. 얘는 엄청 뭐 논리적으로 어렵거나 이런 건 없고,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되기 때문에, 아, 이런 기능도 있구나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터치해서 어느 정도 해주면 PLC 프로그램 짤 때 조금 수월해지죠. 뭐 인크리즈나 디크리즈 이런 거 굳이 안 써도 되니까. 그래서 실제 메모리 값도 체크를 해보면, 여기에서 1씩 더하기, 아, 글씨 안 바꿨네요. 그래서 1씩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값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일시 감산 버튼 누르면은 값이 일시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죠.